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. 레코딩 타임스. 네, 지금 깁슨 레스폴 가성비 삼형제를 가지고 네. 저희가 팜락을 하고 있는데요. 이번에는 마지막 시간 제일 비싼 거 레스폴 클래식 모델입니다. 레스폴 클래식 모델 버즈비 상에서 한번 살펴볼게요. 여기 있습니다. 거의 300이 다 됐네요, 이제. 네. 와, 이제는 뭐 클래식도 와, 300이 넘어가면 사실 이 290만원이면 이게 한 2013년 14년 이럴 때 그 레스폴 그 트레디셔널 값이 이 정도였어요. 스탠다드가 300 조금 넘고 그죠. 트레디셔널 200만원대 후반이고 그랬는데 와 이제 클래식이 300을 넘어가는 세상이 됐네요.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그 뭐 제가 이 첫 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클래식이 원래는 옛날 1960이라고 해가지고 되게 좀 뭔가 그런 고급 모델처럼 만든 모델로 시작을 했었는데 이게 자리를 약간 스탠다드 아래급으로 자리가 잡히면서 그렇죠. 네 이제 그렇게 가긴 했는데 깁슨 클래식은 또 제가 추억이 많습니다. 어떤 추억이 있나요? 맞아 클래식 좋아하시잖아요. 네, 그러니까 제 첫 레스폴이 클래식이었어요. 아 그래요? 1993년 아니면 7년 산 뭐 둘 중에 하나였는데 거기 이제 내추럴 버스트인가 그 그냥 이렇게 그 나무 이렇게 착 올라가 있는 하여튼 뭐 고고 이제 피카데 1960이라고 딱 박혀 있고 정말 좋아했었고 정말 오래 썼습니다. 정말 근데 오래 93년도 거면은 사실 때도 꽤 돈을 비싸게 주고 사셨겠네요. 아 근데 그때는 세계 탈 때 산 게 아니었고요. 유리해서 중고로 샀고 그게 약간 빈티지로 대우받는 막 그런 연도 그런 건 아니었죠. 근데 이제 90년도 때 레스폴을 쳐주죠. 아, 쳐주기는 하죠. 네, 네. 쳐주는데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제는 또 90년도도 약간 빈티지가 돼가는 그치 지금은 약간... 그래서 지금 들었을 때 93년 빈티지라고 그러면 오 이런 느낌인데 사실 그때 살 땐 그 정도 아니었겠지. 그거 아니었지. 왜냐면 몇 년 전에 나온 기타였으니까. 그렇죠. 그렇죠. 뭐 10년이 안 되는 저거였었기 때문에. 근데 참 이 그때 이제 제가 썼던 클래식 같은 경우는 굉장히 파워풀했거든요. 엄청난 양의 게인.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뭐 기타를 잘 모를 때니까 이제 픽업이 이렇게 이제 깡통이 아니고 이제 개방형 벗겨져 있잖아요. 그렇죠. 지브라로 또 흰색 까만색으로 색깔도 이렇게 돼 있고. 그 클래식을 보면서 아 저게 슬래시가 쓰는 건가? 그러니까 정보가 별로 없으니까 뭐 슬래시가 쓰는 게 스탠다든지 뭔지 뭐 대체 모르지 그때. 알 방법이 없으니까 일단 깁슨 로고 찍혀 있고. 좀 비싸고 오픈 이제 험버커니까 저거다 해가지고 이제 뮬에서 막 어제 막 찾다가 이제 고민하다 샀던 기억이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추억의 레스폴이군요, 정 씨한테. 그때 기타 파셨던 분이 심지어 제가 그때 고등학생 때인데 뭐 대구 뭐 경상도 쪽으로 올 일이 있어가지고 대구로 오셨어요. 근데 이게 이제 뭐 제가 뭐 돈이 뭐 그때 뭐 학생 때 뭐가 있었겠습니까? 이제 얼마 주고 사줬어요 그때? 클래식? 근데 결론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예를 들면은 150이라고 쳐볼게요. 예를 들면 150이라고 쳤으면 심지어 서울에서 들고 내려와 주셨어. 그러니까. 근데 이제 부모님들은 뭐 그런 거 알바스레바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뭐 왔던 말 일단 무조건 깎아야 되는 거지. 그러니까 그냥 바로 현찰로 125인가 하여튼 이렇게 거의 아 바로 후려친 거야 그냥. 그래서 그분이 되게 한숨을 쉬면서 아 이건 좀 약간 이런 느낌. 그러니까 약간 뭐 사실은 되게 매너 없는 그치 그건데 맞아 이제 뭐 저도 이제 그렇게 개인 거라면 그렇게 안 하지만 그분도 제가 봤을 땐 어쨌든 돈이 필요했고 왔는 김에 이제 팔고 가자라는 마음으로 오셨으니까 그치 되게 좀 다시 갖고 가기도 뭐해 기분이 안 좋으신 상태로 가시는 걸 제가 뭐 끝까지 이제 배웅을 해드리면서 아,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했지만 돌아보면 싸게 잘 샀으니까 나는 저건데 거의 지금 아마 이 방송을 만약에 보시게 되면 오 그놈이 그놈이 저렇게 컸어. 왜냐면 그 당시 때 뭐 대학교에서 이제 동아리 활동하시면서 밴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네. 근데 이제는 뭐 그때 그 여자친구분과 결혼하셨으면은 아이들이 뭐 거의 뭐 중학생은 넘었겠죠. 그 자제분들이 우리 지금 버즈비 TV를 보고 있을 수도 있다. 네,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야기를 했을 때 만약에 그 방송을 이제 진짜 만약에 보시게 된다면 그분은 그게 되게 아마 되게 그 치명적인 기억이셔서 아마 기억할 거예요. 대구까지 기타를 들고 와서 대구까지 가서 거의 뭐 강탈당한 강탈. 네, 뭐 제가
일단 그때도 계속 죄송하다 말씀드렸지만 너무 죄송스럽고 근데 덕분에 그 기타로 대학도 가고 아 좋네 계속 음악 하면서 지금은 제품이 없지만 제가 팔아놓고도 가장 후회하는 기타 1순위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 뻥이 아니고 유래 계속 깁슨 클래식을 검색해봐 아 혹시나 다시 나올까봐 왜냐하면 난 내 기타를 명확하게 알거든요 왜냐하면 넥 뒤쪽에 약간 좀 치명적일 수 있 그게 나 그러니까 컬렉터 입장에서 봤을 때 약간 치명적일 수 있다만큼 이렇게 약간 깊게 파여서 살짝 근데 깊게 뭐 기타의 뭐 플레이에 문제가 된다거나 뭐 이런 건 전혀 아니었고 그러니까 약간 좀 꾹 찍힌 이 마호가니 나무 특징상 뭐 이렇게 꾹 눌렸었나 근데 그렇군요. 그래서 그 넥 뒤를 보면 그것만은 딱 체크하면 그 기타를 찾을 수 있는데 자 여러분들 그 지금 갖고 계신 클래식 혹시 중고 보유하고 계신 90년대 모델이 뒤에 꾹 찍혀있는 큰 기스가 있으면 버즈비로 가져오시면 은총씨가 웃돈을 얹어서 사주신답니다 네. 자 이렇게 은총씨의 클래식 레스폴 클래식에 대한 추억이죠 네, 추억서를 들어봤고요 자 이 레스폴 클래식은 현재 거의 300만 원에 가까워진 가격을 가지고 있고요 오늘 저희가 하는 건 되게 블랙이네요 블랙에, 어우, 네,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굉장히 조심해서 연주를 해야 하는 맞아요 자 지금 보면 컬러는 이렇게 체리 헤리티지 체리 선버스트 허니버스트 제게 아마 허니버스트였을 거예요 아 허니버스트 모델 요거 멋스럽죠 근데 이제 픽업은 지브라가 아니고 네. 아 지브라가 아니었군요 그때는 네, 그때는 그냥 네 그렇습니다 시커멓게. 지금은 이제 픽업이 지난 시간에 490R 490T 490R 498T 이번 시간에는 지브라로 퍼스트 버커 61R 61T입니다 자 그래서 브릿지에서 또 많은 사운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자 오늘 바로 한번 가볼까요? 시연을 해볼게요. 지금 되게 구조를 잘 짜놔가지고 후룩뚝딱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일단 무게가 지금 다리가 올리잖아요. 그 이때까지 올렸을 때 이 무게감 다릅니다. 굉장히 좀 피로감을 느낄 그치. 만한 지금 트리뷰트 3.5에 스튜디오 3.4인데 얘만 4.1이야. 굉장히 무겁네요. 그쵸? 확 무겁죠. 자 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했던 스튜디오 먼저 듣고 가겠습니다. 네. 에헤이! 에헤이! 좋아요. 준비되셨습니까? 가보겠습니다. 가보겠습니다. 좋아요. 그 신공을 하겠죠. 그렇습니다. 한 번에 더블링까지 끝내기 신공. 네. 자, 여러분들 뭐 이런 거는 뭐 아주 효율적인 편집이 필요할 때 여러분들도 요긴하게 써먹으실 수 있는 진짜 실전 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근데 실제로 이런 패턴 음악 같은 경우는 뭐 굳이 뭐 그루브라든가 이런 느낌이 난다기보다 그냥 딱 명확하게 계속 똑같이 들리는 게 더 중요하니까. 맞아요. 뭐 물론 프로듀서 성향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복부 타는 게 나쁜 거 아닙니다, 여러분. 그러니까 그냥 딱 계속 똑같이 들려야 되는 거면 하나 그렇죠. 잘 쳐놓고 그냥 복사해서 붙여놓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어요, 사운드에서. 저는 복부 되게 좋아하는 편입니다. 느껴져요. 오프스를 너무 사랑하는 게 느껴져요. 옥타브 가볼까요? 네. 네, 이건 또 끝까지 다치죠. 네.
더블링 안 했으니까 뭐 이 정도. 그렇죠. 이 정도는 아까랑 멘트도 똑같죠. 네. 네, 그러면 바로 리듬. 네. 2단 픽업입니다. 갑니다. 아주 좋아요. 네, 솔로 기타 가볼게요. 갑니다. 솔로. 예. Yeah. 또 이제 세 번째 되니까 네, 정리 좀 다르게 되겠죠? 이게 또 A에서 네, 이게 왜냐면 또 이렇게 또 재밌게 쳐줘야 그죠? 아주 좋습니다. 자, 그러면 인트로 클린터 넘어가 볼까요? 네. 네, 정리하겠습니다. 네. 자, 클래식 모니터 해보겠습니다. 아, 좋아요. 아주 멋진 솔로까지 잘 들어봤습니다. 자, 이렇게 클래식까지 마무리를 해봤고요. 다음 시간에 이제 비교해서 청취를 해보면서 특히 브릿지 픽업의 리프 톤이 어땠는지 솔로 모니터로 네. 좀 더 상세하게 사운드 모니터 하는 시간 마지막으로 갖고 최종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은총 씨 마무리해 주시죠. 네, 방구석 뮤지션을 양성합니다. 레코딩 타임스.